밤에만 오고 꼭 사람 없어서 나타났다가 흔적을 남기고 가고 그렇죠. 왜냐하면 진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니까. 15일 이상 됐어요. 20일에서 15일 정도 됐습니다. 매일같이 이렇게 나 흔적을 남기고 와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를 다 뒤져놓고 먹을 쳤잖아요. 냄새나는 거 같다고요? 어? 보이시죠? 냄새! 오. 아무래도 식당이다 보니까 청결해야 되는데 변이 있으니까 저 취업부터 스트레스 받죠. 내부에 있는 건지 뭐 아니면 어디서 타고 들어오는지 확실히 내가 모르겠어요.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통로는 따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나왔다. 나왔어. 여기.
원래 길에서 처음부터 살던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외모 자체가 다른 일반 토종 고양이에 비해서 많이 튀어서 그 무리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하기가 쉽거든요. 막상 와보니 여기가 적당하게 숨을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정착을 하게 된 거죠. 여기서는 우리 물 외에는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일 정도를 거쳤다면 오히려 밖에 있을 때보다도 영양 상태도 많이 안 좋을 수 있죠. 아이들이 호감을 갖기도 하고요. 심리적으로 되게 릴렉스해지면서 편안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. 좋나 봐요. 완전 제대로 긴장했는데? 거의 어떻게 못 들어. 완전 다르네, 그치? 응? 아. 너무 귀엽지만 안타깝죠. 불쌍하네, 불쌍해. 아니세요? 갈까? 아이고. 지금 보시면 여기 뼈하고요. 뼈하고 정말 피부, 가죽밖에 없는 거.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연명하듯이 그렇게 지낸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죠. 그러면 좀 많이 굵었어서 그런지.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안정감을 되찾으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.